초목이무성하던 사하라 지역에 사막화가 진행되자 이곳에 살던 사하라 목축인들이 오아시스를 찾아 이동을 시작하였는데, 남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아프리카 남부를 대표하는 언어 집단이자 민족 집단으로 성장한 반투족입니다. 덧붙여 남동쪽으로 이동한 사하라 사람들은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남수단, 케냐, 탄자니아로 이주하여 딩고족, 마사이족과 같은 전문적으로 소를 치는 목축인으로 살아남았으며, 일부는 지중해에 인접한 아프리카 북부에 정착합니다. 문제는 사하라의 사막화를 피해 많은 목축인들이 아프리카 동부를 남북으로 정단하며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한 나일강 유역에 몰려들었는데, 이곳에는 일찍이 농경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원주민이 존재했다는 점이며, 때마침 이곳에서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일강 유역에서 문명을 건설했던 사람들은 사하라 목축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코이산어를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집단 중 하나인 아프로 아시아어족은 대략 1만 년 전에는 하나의 언어였다가 세머, 이집트어, 쿠시어, 베르베르어 등 오늘날 아프리카 북부와 중동을 대표하는 언어로 분화되었다고 추정합니다. 특히 인류 문명사를 개척한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가나안 지역 문명 세력은 대부분이 세머와 고대 이집트를 사용했던 사람들로, 이들의 공통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는 것은 역사학계의 오래된 숙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문명 세력의 언어적 기원을 추적하는 일부 학자들은 사하라의 사막화와 함께 인구가 집중된 나일강 유역이 포함된 사하라 동부 지역을 아프리카의 뿔 레반트 지역과 함께 이들 문명 세력의 원향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어적 기원이 밝혀진 고대 이집트인과는 달리 수단 지역의 문명 세력인 누비아인의 언어적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설만 무성한 채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문명사를 주도한 고대 문명 세력 중 고대 이집트인과 나일강을 두고 경쟁했던 누비아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이들이 건설한 문명을 통해 아프리카 역사 한 자락을 이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집트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대 도시 아부신벨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성문화의 흔적과 함께 사하라에서 보기 드문 목축과 농경의 흔적이 동시에 남아있는 나부타플라야라는 고고학단지가 있습니다. 지질학 연구 결과 나부타플라야는 배수분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하라가 초목이 무성했던 시기 거대한 호수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기원전 7500년경부터 오아시스를 따라 만들어진 오두막집을 근거지로 소를 방목했던 목축인이 남긴 것입니다. 나부타플라야를 대표하는 거석단지는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2000년 이상 앞선 것으로, 선사시대 종교의식을 거행했던 중심 센터였을 뿐만 아니라 별자리를 관측하는 천문대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했는데, 서클과 거석은 세차주기에 걸친 하늘의 움직임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과일과 곡식을 저장할 정교한 토기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나일강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먼저 거석을 이용한 건축물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했을 정도로 수준 높은 문화를 보여주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나일강 문명 세력과 어떤 관계일까요? 기원전 6000년경에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만들어진 충적토에서 농경이 시작되었으며, 때마침 사하라의 사막화가 진행되자 마르지 않은 수원인 나일강 주변에 사하라 목축인들이 정착했다는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인류의 발상지로 알려진 아프리카 대협곡을 따라 사하라 동부를 종단하며 북쪽으로 흐르는 나일강은 빅토리아 호수를 수원으로 하는 백나일과 에티오피아 고원지대를 수원으로 하는 청나일이 만나 지중해로 흘러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청나일이 시작되는 평균 높이 2000m의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는 매년 계절성 폭우가 정기적으로 내려 홍수를 일으키는데, 지형적으로 완만한 수단 지역에서 백나일과 만나 나일강 골류를 형성하면서 곳곳에 범람의 흔적인 충적토를 쌓아놓게 됩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충적토가 쌓였던 구간은 현재 수단 공화국의 수도인 하르툼에서 나일 삼각주에 이르는 약 3000km의 긴 구간으로, 하류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문명을 건설하였으며, 이집트 남부와 수단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누비아라 불리는 농경과 목축이 혼합된 문명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문화적으로 차이를 보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형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완만한 흐름이 연속되는 1000km의 나일강 하류에 비해 아스완부터 수단 지역 하르툼까지 연속된 2000km 구간은 곳곳에 나일 폭포라 이름 붙여진 6개의 급류 구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첫 번째 급류 구간의 시작점인 아스완에는 1912년 영국인이 건설한 로우댐이 현재도 남아있으며 1971년 이집트 정부는 관계와 홍수 조절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하이댐을 건설하였는데 이로 인해 거대한 나세르 호수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유적이 수몰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나일강변에 위치한 대부분의 유적지는 수몰로 사라졌지만 유네스코의 도움을 받아 아부심벨 신전, 필레 신전 등 국보급 문화재들은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옮겨져 살아남았으며 누비아인이 건설한 유적 유물과 함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갈대로 배를 만들어 화상 운송을 시작하며 문명을 건설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스완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나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육상 이동이 용이한 아부신벨까지 세력권에 두었으며 나머지 지역과는 자연스럽게 문화적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죠. 누비아라는 고고학 명칭이 붙여진 나일강 상류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들을 타세티, 세티유, 네세트, 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다는 상형 문자 기록이 존재합니다. 기원전 3500년경 라프터 플라이어와 인접한 나일강 첫 번째 급류 구간에 몇 개의 도시들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는데 쿠수툰의 무덤에서 발굴된 누비아인 해골을 분석한 결과 상이집트를 통일하고 초기 왕조시대를 개창한 도시국가 아비도스 세력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사람들로 밝혀집니다. 쿠수툰에 살았던 누비아인들은 왕으로 식별되는 통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상이집트를 통일한 아비도스 세력과의 경쟁에서 밀려 도시가 파괴되고 약탈당했으며 약 6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폐허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급류 구간보다 더 아래쪽인 수단 지역에 살았던 누비아인은 쿠수툰에 살았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목축과 농경이 혼합된 문화 집단으로 이집트 기록에는 화려 땅이란 뜻을 가진 타세트로 불렸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화려 땅에 살았던 누비아인들은 이집트 고왕국 시대부터 무역 사절단이 왕래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금, 흑단목, 구리, 상아를 주품목으로 이집트와 거래했으며 일본 누비아인은 이집트에 정착했던 것으로 나타나 둘의 관계가 적대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 누비아의 중심 도시는 세 번째 급류 구간에 위치한 도시국가 케르마였으며 이집트 측 기록에는 통치자와 함께 활궁수의 존재가 기록에 나타나는데 이를 증명하듯 중앙국을 개창한 멘투호텝이 건설한 피라미드에는 피부색이 검은 누비아 궁수들이 행진하는 테라코타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집트 중앙국 11왕조의 다섯 번째 파라오인 멘투호텝 2세와 12왕조의 창시자인 아메네메트 1세가 누비아 혈통이라는 주장인데 이집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누비아 궁수들이 용병으로 참여해 이집트 여인들과 광범위한 혼인을 맺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1700년경 이집트 중앙국은 내부 반란과 힉소스의 침입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며 이때 케르마가 중심이 된 공식적인 누비아 왕국이 탄생했는데 수단 지역을 통일한 최초의 영역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르마는 수단 지역 최대의 고고학 도시로 그동안 몇 개의 대규모 무덤과 건축물만 알려졌는데 최근 발굴이 시작되어 새로운 유적지가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 기원전 2500년경 도시가 건설되어 농경과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한 것입니다. 케르마에는 누비아인이 건설한 거대한 사각형 건축물이 몇 개 남아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풍화되어 일부 뼈대만 남아있으며 고고학자들은 용도에 대해 무덤이나 신전 또는 요새라는 가설만 쏟아낸다 최근 들어 거대한 성벽 구조물이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강력한 통치 권력이 등장한 케르마는 기원전 1570년경 이집트 파라오가 거주하던 테베를 공격해 함락시킨 후 도시를 약탈했다는 기록이 엘카브라는 관리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지만 이집트는 이를 공식 기록에서 삭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테베 권력은 힉서스를 몰아낸 후 안정을 찾았으며 신왕국 파라오 토트모세 1세는 50년 전 테베가 약탈당한 치욕을 씻기 위해 누비아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원정을 단행하자 케르마는 함락되면서 누비아 왕국은 멸망합니다. 1920년경 케르마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총독의 기지나 요새로 판단했는데 수단 지역에 독립적인 통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기간 내내 이집트의 지배를 받는 교역의 전초기지 정도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12년 동안 케르마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면서 이집트 문명의 아륙격으로 인식되던 과거의 선입견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곳의 물질 문명이나 매장 관행의 기원이 이집트가 아니라 누비아 본연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단 지역의 누비아 문명이 평가절하된 가장 큰 이유는 독자적인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이며 문명 세력이라면 누구나 눈독 들일 만한 나일강 하류에 비해 급류가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문명의 전파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왕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빠르게 이집트 문화를 습득한 누비아인들은 상형 문자와 철기 제론술까지 습득한 후 강력한 문명 세력을 거듭나 이집트를 정복하고 시리아 무역로를 두고 아시리아와 경쟁할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수단 지역에서 탄생한 고대 문명 세력 쿠시 왕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